펜트하우스부터 굉장히 중이 쓰이고 있는 우리 엄기준 씨입니다.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촬영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. 매튜 리가 이비소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고요. 촬영 중반에 제가 심준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. 상당히 재밌게 촬영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저희 제작 발표회 때까지만 해도 시즌1 때 선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깜빡 속았습니다. 그리고 엄기준 배우께는 지난번에 그 선역 맞다, 반전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전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,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 본인도 모르셨던 것 같아가지고 반전을 알았을 때의 느낌과 시즌2에서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아, 그렇죠. 해명이 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. 저도 정말 선역인 줄 알았습니다. 이게 몇 년 만에 한 선역인지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K야 임마.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청천벽력을 그래서 그때 들었던 순간 그때 들었던 생각은 1인 2역도 힘든데 1인 3역을 해야 되니까 이걸 차별성을 어떻게 둬야 되며 이런 거를 많이 계산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시즌2는 그냥 악역입니다. 선역 아닙니다. 악역이 맞습니다. 네. 아, 완벽한 악역으로 저희가 또 시즌2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완벽 혹시 모릅니다. 다시 또 성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건가요? 아, 역시 반전술사다운 이런 7인의 부활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즌1에서 천역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역이 됐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번엔 아예 악역을 연기하셨는데 그 선역에 대한 그 갈망이라든지 다시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. 선역보다는 코미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. 아... 네, 지금 작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껏 20개를 했으면 한 16개, 17개를 제가 악역을 한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어쨌든 데뷔가 시트콤이었고 저는 코믹 연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엄기준 씨 워낙 뭐 잘하시니까 분명히 또 그런 모습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또 많은 기자님들이 또 남겨주시니까 어디선가 또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